선생님이에요? 선생님이에요? 남자분이 슈퍼스타 K인가? 노래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. 보컬 트레이너시구나. 근데 누구? 워너원 출신 김재한 친구나. 최근에 국민가수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둔 이병찬 학생을 제가 뭐 여러 배우분들 좀 트레이닝했었습니다. 완전 선생님이시네 진짜. 자 그럼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. 제 입으로 말을 하면 좀 안 좋은 시선을 많이 받을 곳이 있을 것 같아서. 자 그러면은 네, 여자친구. 제자인가 보다. 그러네. 진짜? 어쩐지 느낌이 있어. 이래서 학원 못 보내는 거예요. 학원 그 제자로 만났고요. 역시. 그래서 만나다가 이제 노래 반하게 되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. 결혼하셨어요? 결혼했어요? 너무 제 이상형이었거든요. 표정도 너무 많고. 근데 이제 당연히 저는 선생님이고 제자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럽고 그 마음들을 계속 그치, 눌렀어요. 그치. 근데 민주가 용기를 내줘서 진짜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아니 그러면은 학원비를 받았나요? 그 배우 반자 당연히. 아니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서 아 이번 달 수강료는 얼마인데 이런 거 있잖아. 아, 그런 혜택이 있는 건데.